안녕하세요, 마카리 프로입니다. 자, 지금 필드를 나와 있는데요. 야마하 소속 프로인 박기태 프로와 함께 같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기태 프로입니다. 여기 왜 나왔어요? 아이언 처브라고 해서 오늘? 네. 아무런 뭐 이런 소식 안 듣고? 아무런 공지 안 듣고 아이언 처브라고 해서 나왔는데? 2024년도에 야마하 리믹스 아이언이 새로 나왔어요. 박기태 프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R모델. R모델. 9번 아이언 들고 있죠? 네, 9번 아이언 들고 있습니다. 원래 몇 미터 쳐요? 9번 140. 140미터? 네. 일단 투어 선수들이 갖고 다니는 모델 중에 제일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예쁘게? 네. 일단은 디자인이 그치. 마음에 들어야 돼. 백에다가 일단 꽂아놓으면 야, 저 사람은 야 상급자다. 그렇죠. 간지다.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터치감이 너무 소프트해서 무슨 짓을 해놓은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요? 네. 오. 채를 두드려서 단촉. 간단하게 만드는데 그 빨갛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 상온에 둔대요. 그냥 빨간 상태 이렇게 상온에 물에 안 담그고? 네. 왜? 그래야지 더 부드러워진대요. 아, 이게 타구감이 공을 쳤을 때. 근데 그걸 야마하만 하고 있대요. 알 오지드 아이언. 그렇죠. 네, 그렇게 한다. 그래서 손맛이 네. 아, 너무 좋다. 그래서 바로 오늘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제가 이 RMX 중에 R을 가지고 페이드를 쳐볼 건데, 자, 페이드에서 제일 중요한 게 헤드가 올라가는 각도예요. 그리고 스탠스를 어디 보고 있는지, 첫 출발각, 떨어지는 각. 그래서 제가 어드레스를 약간 그린 왼쪽 끝을 보고 클럽 페이스는 핀 쪽으로 향하게 해서 어드레스를 서서 페이드를 치겠습니다. 오. 들어갈 뻔했어. 안 들어갔어요? 들어갈 뻔했어. 와, 근데 공이 그린에 붙는 거 보셨어요 혹시? 너무 찰떡인데? 스핀 양을 조절을 얘가 알아서 해주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드로우. 자, 드로우를 걸 때도 페이드의 역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발은 출발각, 클럽 페이스는 떨어지는 위치. 잘 잡아놓고 드로우도 드로우가 훨씬 멀리 가긴 하네요. 박기태 프로가 쳤을 때 정말로 느낌이 어땠어요? R모델은 좀 즉각적으로 먹는다? 즉각적으로? 네, 내가 페이드를 걸기 위해서 손을 살짝 당겼을 때 그 페이스 안에서 공이 움직이는 게 살짝씩 느껴져요. 그러니까 프로들이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게 정말로 진짜 조금의 감인데 네. 그 감 때문에 야, 우승을 하냐 못하냐 그런 거 기로가 있으니까 네. 일단 지금 나온 채 모두가 RMX 모두가 무게 중심점이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스위스팟이 있는 위치가 원래는 힐 쪽이었는데 중앙 부분으로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공이 맞는 것도 편해지고 헤드를 떨어뜨리는 것도 편해지고. 지금 이게 카메라상에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네. 여기 살짝 맞바람이거든? 뭐 그렇지. 그렇지. 한 클럽은 봐야죠. 한 클럽은 훨씬 네. 봐야 되거든요. 그냥 훅 나가잖아. 140m 원래 네. 9번. 저는 9번을 135m를 가요. 그럼 저도 지금 M모델을 들고 있거든요. 저는 밥바람에다가 네. 한 클럽이면은 10m 이상 짧아야 돼요. 그렇죠. 짧아야 정상이죠. 근데 얘가 소문이 멀리 간대. 멀리 간대요? 네, 이게 장점이 조금 이 플레이트 자체 때문에 그쵸. 약간 고밀도 그리고 무게중심을 조금 더 뒤로 빼가지고 조금 더 뽀지도보다는 비거리도 멀리 나가고. 아니, 얘도 멀리 나가는데 얘가 네. 더 나간다고요? 더 나가. 저 진짜로 9번 딱 135m 쳐요. 그 이상 못 쳐. 오. 지금 맞바람도 140m인데 제가 얼마나 가는지 제가 직접 한번 쳐보면서 느낌하고 그리고 저만의 또 드로우 페이드 레슨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일단 제가 이 야마하의 M모델을 쓸 건데요.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비거리가 줄어요. 그래서 뽀지드지만 비거리 멀리 가고 컨트롤 좋은 이 M모델을 제가 칠 건데요. 자, 먼저 제가 드로우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드로우는 왼손을 한번 이렇게 딱 해보세요. 이 클럽이 원반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원반을 어떻게 던져요? 이 어깨 회전이 이렇게 꼬인 다음에 클럽 손, 팔꿈치, 어깨, 그 다음에 등 이렇게 들었다가
헤드가 자연스럽게 로테이션 되면서 많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치고 돌고 온 거지. 이 어깨를요 제일 나중에 열어줘라. 여기 견갑골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느낌을 받아야 되잖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몸으로 해야 돼. 한 손 잡고 그냥 이렇게 두 번만 하세요. 두 번 이렇게. 그러면 아, 요 느낌이다. 그럼 요 포지션이 나오잖아요. 오른손 딱 잡으면 요게 이제 들어옵니다. 저는 방향성인 걸 모르겠습니다. 바퀴테 프로보다 멀리 칠 거야. M 모델로. 그럼 돼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기가 막히네요. 바퀴테 프로다 멀리 갔어. 나는 그게 만족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드 레슨을 제가 해드릴 건데, 페이드 같은 경우는 반대죠. 실질적으로 스윙을 하면서 드로우 같은 경우는 어깨가 늦게 열렸죠. 그러니까 페이드 같은 경우는 어깨를 먼저 열어놓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견갑골 여기를 먼저 열어놓고 이렇게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살짝 인에서 아웃으로 나오겠죠. 자, 페이드를 치면은 원래 거리가 적게 나가죠. 적게 나가지만 M모델의 소문은 멀리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페이드를 치면서도 핀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공략 한번 해보겠습니다. 140m 맞바람 살짝 왼쪽 보고 느낌은 견갑골을 먼저 열어놓고 이런 느낌. 페이드는요 박혔어요 그린에 지금. 말도 안 되게. 그리고 제가 페이드를 치면 원래 기본적으로 적게 나가잖아요. 스핀장이 많기 때문에 그린에 올라가서 딱 핀 아이로 쳤습니다. 그러면 140m를 맞바람인데 9번 아이언으로 쳤다. 저는 이 클럽을 무조건 제 주력 클럽으로 사용할 겁니다. 토우 쪽에 바운스 각이 2도가 더 올라가면서 체가 잘 빠지게끔 만들어놨어요. 그게 너무 핵심인 거죠. 아이언 M 버전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추천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상급자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를 다 발휘할 수 있고 일정한 스핀량 그리고 일정한 탄도 내가 그린에 뛰었을 때 항상 도망가지 않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중급자도 근데 이제 상급자보다는 조금 치기는 쉽지만 어느 정도 이제 퍼포먼스를 다 기대할 수 있고 비거리 또한 조금 더 많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완전 초보자여도 충분히 칠 수 있는 체이기 때문에 뭐 다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바퀴테 프로가 R 모델을 썼고요. 네. 제가 M 모델을 지금 시타를 했잖아요. 저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 거리를 이겼거든. 저 거리는 네. 어디 가서 잘 안 지는 편인데. 아, 오늘 아이언으로 쳤습니다. 아이언으로 제가 이겼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연습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이 그렇잖아. 이 도둑놈 심보가 있거든. 연습 안 해도 똑바로 멀리 가는 그런 바람이 있는 체가 하나 있죠. 바로 X 버전. 이 클럽은요. 아시죠? 빗 맞아도 그냥 가는 거. 아, 그걸로 네. 유명하죠. 어디 맞아도 똑바로 가는 체. 그러니까 뭐 네. 토우에 맞나 힐에 맞나 어딜 맞아도 똑바로 간다는 거는 솔직히 그쵸. 아니고 20m 힐 거를 우리는 10m만 힐게 해주는 그쵸. 클럽인 거죠. 보정을 많이 해주죠. 그렇지, 보정을 그쵸. 많이 해주죠. 제가 9번 먼저, 아이언이죠? 네, 9번 네. 아이언 갖다가 네네. 토우 쪽을 먼저 맞춰볼게요. 네. 아, 근데 이게 잔디 때문에 어디 맞았어요? 완전 토우 쪽. 완전 토우, 여기 맞았네? 네. 그루브가 시작하는 그 지점부터 맞췄어. 그러면 내 질문. 만약에 내가 진짜 우리도 미스샷 하니까 네. 여기 맞았어. 그럼 원래 지금 쓰고 있는 9번 아이언을 요 정도 치면 거리 손실 얼마나요? 한 20m 나겠죠. 그러면은 바퀴테 프로가 9번으로 140을 치니까 네. 120을 쳤잖아. 그렇죠. 올라갔어, 저기에. 올라갔어요? 아, 난 이거 맞춘 거 너무 신기해 가지고 내가 맞추고 또 아, 여기다가? 네. 자, 힐 쪽에 맞을 거예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쪽이 힐 쪽이거든요. 예, 네, 생크 날까 봐. 네. 힐 맞추기도 힘들어. 맞아요. 잠깐만. 걸가를 한번 보고 가자. 나는 봤어. 봤어? 저 못 봤어요. 못 봤어. 나는 봤어. 신기해서 봤어요. 여기? 난 힐 맞췄어. 맞았어.
잘못하면 생큰할 뻔했어요. 아니 지금 공달라는 거 못 봤지. 힐 아니니까 왜냐면 힐 보고. 힐 맞히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도 되게 집중해야 되거든요. 네. 내가 옆에서 뒤도 봤잖아. 네. 어디 가는지 알려주면 저기 보면은 벙커 네. 살짝 그 끝선의 우측에 네. 공 하나 있지. 네. 그게 토우에 맞힌 거고. 아 그게 토우라고요? 어. 아. 그 바로 옆에 지금 보이진 않는데 공이 보이는데 그 옆에 살짝 우측에 힐에 맞은 게 떨어져서 그린에 올라갔어. 어머. 신기하던데. 아니 타감 자체가 신기해요. 뭐가 타감이. 이게 딱 걸렸어. 잘못 맞은 거잖아요. 아니, 뒤에서 공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쳐주는 느낌. 아, 딱 빠방. 네. 오. 신기해요. 이 플레이트가 오 너무 신기한 느낌이에요. 이 플레이트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네. 내가 한번 쳐볼게 그러면. 네. 자, 이거 9번으로. 일단 멀리 가는 건 알았는데 얼마나 보정이 되는지 저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도 먼저 토우에 한번 맞춰볼게요. 토우. 토우에 맞았어요. 완전 토우죠. 야, 근데 거리가 넘어갔어. 오. 여기 봐야죠. 토우. 가운데보다 살짝 앞쪽. 완전히 앞은 아니지만 같은 9번이잖아요. 캐리 거리로 제 M 거리를 넘겨서 그린을 넘어갔어요. 원바운드. 정말로 방향성과 비거리에 고민이신 분들은 얘 쓰면 돼. 그냥 제가 봤을 때 두 클럽은 들어. 이번엔 힐. 힐 쪽에 맞춰볼게요. 야, 힐 무섭다. 힐 무서워. 과연 맞힐 수 있을까? 힐 쪽에 맞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똑바로 가? 살짝 탑볼라 보다 살짝 안쪽이긴 해요. 근데 여기 부족하니까 한 번 더 쳐볼게요. 생크 내야겠다. 오, 아까보다 힐 쪽이다. 제가 힐 쪽에 치면서 두 개를 쳤잖아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같은 자리에 쳤어요. 근데 이 헤드 페이스에 하나는 여기를 맞았고 하나는 여기를 맞았어요. 근데 결과가 똑같아. 약간 가서 봤을 때 비거리 차이도 똑같이 나고요. 그리고 이 양쪽에 두 개를 쳤을 때 약간 한 2m 정도의 오차 범위로 딱 뿐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봤을 때 여기 맞나 여기 맞나 여기 맞나 여기 맞나 얘는 그냥 똑바로 간다. 그러니까 보정이 엄청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거 쳐봐야 되는데 이거 보이잖아요. 미스샷을 진짜 일부러 한번 쳐보세요. 아 이게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아 이거 쳐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박기태 프로보다 늦게 쳤잖아. 이거. 네. 두 번째로 쳤잖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얘는 휘어나가지 않는 그 기술력이 탑재된 것 같아. AI가. 저는 이게 딱 맞추면서 아예 극과 극으로 쳐봤잖아요. 진짜 그 무서운 감정 안에서. 그래서 내린 총평은 저는 올해 이걸로 갑니다. 이걸로 간다고? 연습을 안 하니까. X로 가면은 7번으로 한 200 아, 칠 거 아니야? 형 얼마 하죠? 비거리 장난 아니야 이거. RMX 화이팅! 화이팅! 자. X는 어딜 맞아도 거리는 똑같다. 방향은 살짝 틀어지는데 이거 역시도 다른 브랜드보다 훨씬 더 잘 잡아준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